복합적인 예술 양성소 같은.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치열하죠. 정말 치열해요. 다시 없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이런 학교가 거의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고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. 중요한 사회적인 요청 그리고 예술계의 열망에 의해서 탄생한 학교가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라가 한참 발전해가고 양적 성장을 할 때에 또 예술 교육에 힘을 실어주고 국가에서 이런 뒷받침을 해주는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시기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나. 통합적인 연극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. 연극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저희 연극원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극장과 각종 실습실 그리고 제작소 등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에서 다섯 개가 아홉 개 전공이 있는데 이것이 공연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때는 뭐 지금처럼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교수님들도 많이 실험을 하던 시대여서 같이 열정을 불태우셨고 학교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건 여러 예술 분야와 협업해서 만드는 또 콜라보가 참 재밌었고 학교 생활하는데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. 저는 학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있었어요. 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고 저도 정말 모르게 어느 순간 외부 무대의 경험이 생기고 저는 이 부분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. 아주 제 인생의 몰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좀 더 다양하게 예술에 대한 인접 장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뿌듯해요. 그리고 행복해요. 나도 선배님처럼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 생기고 영감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를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연기, 연출, 극작, 무대 미술, 연극학, 지금은 이제 예술 경영 부분까지 지금도 국내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탄탄하게 갖춘 학교로서 예술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가지고 오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.
한혜종 그 연극원 3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. 제목은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. A 무대, B 무대 이렇게 나누어서 A 무대는 아무래도 박사의 공간, 박사의 시점으로 그 다음에 B 무대는 몬스터의 어떤 공간, 몬스터의 어떤 여정으로 두 개의 무대를 동시에 보면서 뭔가 비교도 되고 30주년이라는 이 행사,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제가 학생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이 30주년 공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이번 공연이 좀 의미가 있어요. 이런 실험적인 것을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원이 30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도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연극계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한혜종 연극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300년, 3000년 세계적으로 뻗었으면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어놓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서든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에 한혜종이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밟고 나섰으면 좋겠다. 더더욱이 앞으로도 좋은 후배들과 선배들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연극원 30주년 파이팅! 파이팅!